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2015년도 58회 가스 기능장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사이클에서 응축기가 열을 제거하는 과정, 응축기가 열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세로축을 우리가 압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로축을 우리가 엔탈피, 엔탈피를 우리가 기호로 표기할 때 I라고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러면 압력의 단위는 우리가 ATM이라든지 킬로그램 퍼 제곱 센치라든지 그다음에 SI 단위로서 메가파스칼이라든지 파스칼이라든지 그와 같은 단위가 되겠고요. 엔탈피의 단위는 단위가 킬로칼로리, 그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게 우리가 엔탈피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모리엘 선도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결국 이렇게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만난다. 이 상부점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임계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포화액이다. 그죠? 포화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포화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포화전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포화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포화액이니까 이쪽 구역은 우리가 관행액 구역이다라고 이야기한 관행액 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오른쪽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열전기 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열전기 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내부에는 섭전기 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섭전기 구역. 그렇죠? 섭전기 구역이다. 섭전기 구역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섭전기 구역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죠? 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압력이니까 자, 요 점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 점. 자, 요것을 우리가 P2라고 이야기하고 자, 요때 만나는 점, 그죠? 요때 이렇게 만나는 점, 이것을 우리가 P1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십니까? 그죠? P1이라고 이야기할 때, P1과 P2, 여기에서는 우리가 P1하고 P2의 이 관계에서는 이 선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압력 변화가 없기 때문에 등압선이다. 그죠? 등압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등압선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즉 다시 말해서 압축기 토출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과정도 우리가 등압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죠? 등압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압력이 낮은 쪽에서 압력이 고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과정은 요 1번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 하는 역할이 되는가 하면 압축기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압축기 토출적에서 이렇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응축기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 이 말이겠죠. 이거는 팽창 밸브가 하는 역할이다. 그 다음에 4번은 이 점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정발기가 하는 역할이다. 결국 이 정발기에서 우리가 액체를 기체 상태로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실질적인 냉동 효과를 내는 것이다. 저 응축기가 열을 제거하는 과정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이 구역이 되는 것이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1번 문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그렇죠? 안전장치. 자, 플레어 스택이라고 하면, 플레어 스택이라고 하면, 긴급 이송 설비에서 나오는 가스를 완전 연소시키고 난 다음에 대기 중으로 분출시키는 장치. 이것을 플레어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사 열량이, 바닥면의 복사 열량이 4000kcal/m 제곱미터, 아워, 도시 리터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스팀 트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트랩은 스팀 트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팀 속에 있는 우리가 물을 빼내는 장치를 우리가 스팀 트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파열판은 안전밸브의 일종으로서 우리가 파열판의 재질이 우리가 비금속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성면이라든지 고무 제품이라든지 그와 같은 비금속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부식성 유체에 사용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용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종의 안전밸브로서 우리가 온도에 의해서 녹아내려서 그 내부의 장치 또는 용기 또는 저장 탱크를 보호해주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스팀 트랩이라고 하면 전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물을 제거시키는 것을 스팀 트랩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플레어 스텝, 파열판, 가용전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안전장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30도씨 EATM, 산소 1몰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가 되는가? 문제상에서 말입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따른다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거의 100%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골은 NORT다. 자, 여기에서 부피는 얼마인가? 자, V골로 놓으니까 P분의 NORT다. 자, P가 얼마가 됩니까? 2ATM. 자, N가 1몰 곱하기. 이상기체 상수는 0.082 ATM 리터 퍼 몰 K. 자, 곱하기 온도가 30도씨가 되니까 273에 더하기 30 가로 닫고 K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K, K 약분, 몰, 몰 약분, ATM, ATM 약분 이렇게 하니까 단위가 리터만 떨어진다. 그렇죠? 리터만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하시게 되면 12.4리터가 답이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